오늘 막 노인들이 많이 구경하러 왔네요. 내가 무료거든요. 여기서 넣어서 대체 2000cc인가 봐요. 요즘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가시마. 가시마래요. 1.5에서 3.5m까지. 해조도에 대해서 식물 굉장히 모자반이었구나. 이게 모자반이었습니다. 말 청각. 수홍이 강태가 우리 청각 우리 김장할 때 쓰잖아요. 아니야. 마디 말. 강태가 그런 불행이 말. 중동 돌고 참 깊은 말. 아니 근데 그것을 크게 참 속별이야. 적용하지 않네요. 이거 뭐야? 세대 긴 감태래, 감태. 감태가 엄청 크네. 뿌리까지 다 해서 이게. 엄마 여기. 요건 매생이래, 매생이. 매생이, 긴 까막살, 갈래이, 개오무, 부채살. 이 완도 쪽에 해조류가 굉장히 다양해요. 다양하고 그 영양에 좋대요. 뭐 원인인지 아무튼 뭐. 태양도 그냥 야간보 난수로 그냥 낳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겠지만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지금 걷잖아요. 수술도 안 했는데 이게 이런 해조류 청각 이런 것들이 먹고 확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미역 완도 미역도 좋아요. 옆에도 이쪽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지역일걸요. 그 다른 데 공장이 없고 전부 해조류 맥반석 바닥에서 전복 주고 모르는 건 되게 많다. 모르는 막 이렇게 해양 식물들이 다 이렇게 잘 액자에 액자에 끼어 있네. 사주 뚝말 풀가사리 이런 거 가서 사면은 한 주먹에 5,000원씩이에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2-3천 원 하던 거 지금 5,000원 웬만하면 많이 달라. 근데 몸에는 기가 막힌 거죠. 고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. 바다에 몸을 해줘요. 자연치유해야지 해줘요. 다양해요. 햇빛을 통해 바닷속에서도 광합성 작용을 하나 봐요. 바닷에서도 아이고 저거 좀 말해야 돼. 해조류는 광합성에 사용하는 빛의 종류가 다르며 이에 따라 수면 깊이 투과되기 못하는 녹조류의 광합성 해조류가 해주려 안도 안도 해조류에 대해서 여기도 영상 거의 영상